재산을 가질 수 있게끔 조금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어. 자기야 사랑해. 본인이니까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아니다. 아니다. 안 누르시죠? 본인 아니다? 예. 자, 우리 성규원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굉장히 고민이신가 봐요. 지금 고뇌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부터 예. 한 3년은 더 늙어버려요. 예. 성규? 고민이라고 하시니까. 네, 고민이에요. 고민인 것 같아요. 자. 네. 제 생각에는요, 저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 지수가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밀고 당기기라고 하죠? 밀당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맨날 자꾸 문자를 보내면 그거 익숙해져서 사람이 고마운 줄 몰라요. 근데 하루만이라도 정말 안 보내보고 조금만 밀고 당기기를 좀만 하신다면은 피드백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고민이 아니다? 고민이 아니에요. 아니다. 최경?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런 부부가 되고 싶거든요. 서로 서로 닮아가면서 조금씩 줄이고 조금씩 마음을 열면 관객을 좁히는 길이 그렇게 멀다고는 안 봐요. 그래서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하시는구나. 자, 5, 4, 3, 2, 1. 됐습니다. 그만. 우리 아내에게 직접 눈을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여보, 이러면서. 정미야,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는 몰랐는데 조금 더 줄이도록 할게.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정찬호 씨하고 김태균 씨 하는 말이 결혼하고 조금 지나고 나면 의리로 산다고 참 재미나게 들은 적이 있는데 나는 의리나 정보다는 사랑으로 계속 그렇게 우리 사랑 잘 키워나가고 싶어. 사랑해. 네. 아, 지금 숨 막히는 고민이 113표입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아, 21표예요. 자, 이번에 제 고민입니다. 아, 공포에 시달리는 10대 남학생이 보낸 사연이에요. 밤마다 괴롭히는 여자. 안녕하세요. 밤이 들어온 고2 남학생입니다. 매일 밤 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잠이 들면 어떤 여자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속삭이거든요. 일어나. 일어나. 꿈꾸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그 여자는 제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화장실 좀 같이 가자. 일어나. 어? 겁나 짜증이 나서 한 대 콱 쥐어박고 싶지만 그 여잔 제 친누나예요. 제 친누나예요. 겁이 너무 많은 누나는 집에 있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아이고. 꼭 자고 있는 저를 새벽에 깨워갖고 화장실 앞에 서 있게 한다니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방이 뻔히 있는데도 혼자 자기 무섭다고 항상 거실에서 잠을 자는데 꼭 제 방문을 열어놔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뭔지 알겠다. 예. 아니, 저도 다 큰 남자인데 제 프라이버시도 있는 건데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방문을 잠궜죠. 그랬더니 베란다에 있는 제 방 창문을 넘어왔더라고요. 야, 너 문 왜 잠궜어? 너 너무 할 거 아니야? 누나한테?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말았어? 누나나 제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나 때문에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만나요. 여보세요? 너 어디야?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못 들어가겠어. 빨리 와 같이 들어가자.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섭다는 건지. 아, 저는 무슨 죄냐고요. 제가 늘 잠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졸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제 방에서 맘 편히 있어본 적도 없어요. 겁쟁이 우리 누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곤하겠네. 새벽에 자꾸 깨우고. 야, 근데 좀 정도가 지나친데요. 그렇죠?